예,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크리에이터 푸린이라고 합니다. 오늘 할 게임 바로 리틀 나이트메어라는 이제 공포 게임인데요. 스팀에서 2만 몇천 엔을 팔고 있는 한 우비 소녀가 이제 배에서 탈출하는 게임입니다. 이 게임은 정말 어렵지 않고요. 제 영상을 한 번만 본다면 여러분들 누구나 쉽고 간단하게 깰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쉬운 게임이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들 공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 좋아요. 이 우비 소녀예요. 내가 이제 배에서 탈출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간단합니다. 정말 쉬워요. 이 게임이 죽는다는 건 말도 안 됩니다. 제가요. 이 앞에 가서 문 열어주시고요. 밑으로 들어가 주시고요. 이 위로 가신 다음에 이 밑으로 쭉 가주세요. 그리고 이 앞에 있는 계단으로 올라가 주시고요. 완벽해요. 그렇게 가신 다음에 되게 인사이드랑 비슷한 게임인데 인사이드 제작사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가셔서 이 밑으로 슬라이딩 좋습니다. 그리고 지 위로 올라가시고요. 올라가시고 올라가시고 저 구멍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린 조그맣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가시면은 이제 의자가 있는데 누가 죽었죠? 무시하세요. 인생은 개시장 마이웨이기 때문에 저의 목숨을 일단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올라가 주시고 이 문을 이렇게 열어주셔가지고 레이첼님 어서와요. 앞으로 가셔서 점프 하시면 더 느리게 안 갈 수 있고요. 여기서는 이제 이 냉장고를 열어주셔가지고 아 니어 오토마타 이거 깔린 다음에 바로 할 겁니다. 그리고 점프해주셔서 점프해주셔서 채팅 안 볼 겁니다. 게임만 볼 거예요. 게임만 집중할 거예요. 이 앞으로 가셔가지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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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머리를 조심해줘야 돼요. 저거에 죽는 거기 때문에 저기 약 보면 안 됩니다. 여기 있는 문 열어주시고요. 그리고 점프. 채팅 안 볼 겁니다. 채팅 안 볼 거예요. 채팅 안 볼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죄송하지만 우와 프리님이 걸어간다. 제발요. 떨어지면 여기서 거머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거머리들을 피하셔가지고 밑으로 위로 점프 점프 하셔서 이렇게 피하셔서 가시면 또 완벽합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점프. 그리고 저의 우비는 굉장히 고급 우비이기 때문에 더러운 게 묻어도 이렇게 빠르게 없어질 수 있고요. 이쪽으로 그 다음 오른쪽 그 다음 위로 그리고 왼쪽으로 이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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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으로 가신 다음에 이거를 돌려주세요. 돌려주신 다음에 시간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이쪽으로 점프를 하셔가지고 이쪽에서 슬라이딩을 멋있게 짠! 보여주시면 완벽합니다. 좋아요. 깔끔했습니다. 그 다음 이 밑으로 홀짝 가주시고요. 이 저 위에서 이제 우리 리신 플러스 아무무를 닮은 리무무를 만날 수 있는데 저 녀석은 아주 간단하게 제가 농락으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캐릭터가 되게 귀여워요. 무탄가님 어서오세요. 일단 이 눈이 보이는 곳 되게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일단 여기서 문 한번 다시 닫아주시고 우리 남성의 상징 보다는 집에 많은 휴지를 갖고 오셔가지고 올라가셔서 호이 짠 눌러주시고요. 불을 켜신 다음에 시간초 이렇게 째깔째깔 소리 들리죠? 그것 때문에 빠르게 가셔야 합니다. 이 문에는 이제 전기가 있기 때문에 그 전기를 잠시 동안 끊는 거기 때문에 그 시간에 네 이렇게 들어가셔야지만 이쪽을 클리어할 수 있고요.
그리고 스태미너가 좀 있더라고요 이 게임이. 많이 힘들어요. 여기서는 이 뒤에 숨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 뒤에 숨으셨다가 저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것 같은 사우룬 맞나? 사우룬? 어쨌든 저 자식 제 빛에 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가셔가지고 이 위로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 문 열어주시면 바로 여기서 침대 밑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여기서 이제 또 우리의 리 무무가 나와가지고 요쪽 방향으로 가실 겁니다. 빨리 가! 저 자식이 왼쪽으로 가주시면 나가잖아요. 오른쪽으로 이제 가주셔서 왼쪽 위로 올라가 주시고요. 여기 점프. 그 다음에 여기 점프. 그 다음에 이 밑으로 엉금엉금 기어서 가자. 아, 그 빛에 걸리면 되게 돌처럼 굳습니다. 죽어요. 석화. 아직 주방장 안 깼습니다. 이거 배고파죠? I'm hungry. 맞습니까? 제가 이렇게 영어를 잘해요. 이 우비소녀의 상황을 다 영어로 말할 수 있죠. 여기 보시면 이제 저의 빵 셔틀. 그래서 빵을 이제 Give me bread. 맞습니까? 이 오토마타가 게임 깔렸네요. 젠장. 아 그래 이거 공략하고 하자. 깔렸으니까 이제 이 빵을 야 그 빵 맛있어 보인다. 자식이 빨리 줄 것이지. 이렇게 빵을 먹어주시면 됩니다. 아 주방장 끝나고 그 하나 더 깨야 돼요. 그래가지고 일단 아이씨 저건 내 빵인데 내 밥인데 나 오늘도 굶는다. 저 자식의 말은 무시하고 저는 이제 배를 채웠으니까 다시 갑시다. 이쪽으로 쭉 가시면 이 부분이 나타나는데요. 저기 앞에 전기가 흐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전기를 꺼야 됩니다. 바로 이쪽으로 가셔가지고 여기서 올라가 주시고 뒤로 점프. 쇠사슬 타고. 야 여자아이입니다. 그래서 우비 소녀라고 부르고 있죠 아까부터. 여기서 점프. 그 다음에 이걸 타고 올라가셔가지고 이제 어느정도 거리가 됐다 싶을 때쯤 지금 이니 점프해주시고요. 이 앞에 있는 거를 타고 올라가 주신 다음에 하긴 이 정도로 움직였는데 살이 좀 배고플만 하겠다. 이걸 올려주시고 식스는 마지막에 나오는 기부인의 딸이라고 합니다. 처음에 나왔던 그 여성분 있죠? 걔 딸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애가 너무 얘가 이제 자기보다 이뻐가지고 엄마의 질투가 있었나봐. 그래서 이 딸을 버렸다고 하는데! 너에게 닿기를? 좋아요. 과학은 위대해. 좋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반대로 가신 다음에 여기서는 이쪽에 있는 서랍이 조용한 분위기에서 또 후원해버리기. 아유 감사합니다. 전원 후원 이쪽으로만 열릴 수가 있어요. 이걸 내려주시면 이제 전기가 끊깁니다.
좋았어요. 그럼 지금 있니? 이 틈으로 가신 다음에 여기서는 점프를 하시면 안 돼요. 점프하면 죽습니다. 그냥 이쪽으로 정확히 떨어지시면은 유후.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이게 훨씬 더 빠릅니다. 그래서 일부러 떨어진 거예요. 이거 조심해야,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지. 더러운 것들, 더러운 것들! 더러운 거머리! 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숨어요. 바로 이쪽으로 보기 때문에 숨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쪽 위로. 저 쓰레기를 좋아하는지 쓰레기 쪽을 많이 보더라고요. 저 친구가 빨리 가셔야 돼요. 다 봐요. 빨리 안 갔으면 걸렸겠죠. 여기서 제발요! 제발요! 절대 공략은 여러분들, 공략의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침착함입니다. 침착했어요. 완벽했어요. 좋아요. 같이 가야 되나? 우와. Unbelievable. 내가 기억하기로는 2층이 아닌 3층까지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내가 기억하기엔 3층이 아닌 4층까지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보자. 보자. 이제 여기서는 가방을 바로 머리를 써야 합니다. 이 가방을 이용해 가지고 한 번도 안 죽었어요. 당연한 거죠. 저라면 여러분들 한 번도 안 죽는 노데스는 당연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깔고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이제 이걸로 침대를 내려주시고 여기서 위로 올라가서 리모모는 이제 조금 이따 보시면 나옵니다. 저기 액자에 걸려져 있네요. 저 액자에 걸려져 있는 제가 이제 리무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양차 부들부들 부들부들. 좋아요. 올려주시고 올라가시고 들어주시고 들어. 그런 다음에 꽂아주시고 밀어주세요. 여기서는 이 친구와 함께 모험을 떠납니다. 얘를 이렇게 던져주시고 얘를 이제 엘리베이터 걸 거예요. 엘리베이터가 내려오면 엘리베이터 타주시고 이쪽으로 가셔가지고 영차! 좋습니다. 깔끔하구만. 맞습니까? 여러분들 죽지 않아요. 아, 나 이만 하면 안 돼요. 아, 조심합시다. 여기서는 배고프죠 이제. 아, 너무나 배고픈가. 그만큼 움직였으면 배고플만 해. 성장기잖아요 또. 제발 빨리 갔으면 좋겠다 친구. 밑으로. 아유 고맙습니다 알리님. 이번에 아웃라스트를요 여러분들 제가 최고 난이도 루트를 지금 열심히 짜고 있어. 다 짰어요. 정확히 말해 다 짰는데 나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 다 짰는데 내가 이제 아웃라스트 최고 난이도를 하면요 반반입니다.
한 방에 한 번도 안 죽고 깨는 거랑 한 번이라도 죽고 깨는 게 딱 반반이야. 어, 근데 진짜 어려워. 채고나에도 죽는 줄 알았어요. 그 루트 짜느냐고. 그거는요 정말 스태미너 관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인코스부터 시작했어. 인코스 하나 잘못하면 죽어요. 애들이 너무 빨라가지고. 어, 추격전도 인코스 한번 잘못하면 그냥 죽어버리고요. 단 1초라도 늦으면 죽어요. 스타트가. 여기서 잡혀버리죠. 딱 봐도 함정이었는데 걸려버리죠. 그래가지고 간신히 다 만들었습니다. 만들긴 만들었어요. 이제 나머지는 그 만든 거를 내가 이제 완벽히 소화할 수 있냐야. 2시간 40분 동안, 2시간 반 걸릴 것 같은데 2시간 20분 걸릴 것 같은데 2시간 20분 동안 내가 한 번도 실수를 안 하고 집중을 끊기지 않고 잘할 수 있냐 정도죠. 어우 죽는 줄 알았어요. 코스 진짜 제 머리가 몇 번이나 돌렸습니다. 코스 짜다가 특히 페페한테. 어, 열심히 한줄충한테. 일단 여기서는 왼쪽 오른쪽 호이짠 마지막 열렸죠. 이제는 여러분들 리무무와 한번 맞다이를 치시러 가면 되면 돼요. 이 친구를 이용해가지고. 괜찮아 나는 너를 구해줄 마음은 없어. 하지만 넌 나한테 도움이 될 수 있지. 그러니까 이쪽으로 와봐 자식. 고마워 잊지 않을게 너의 도움.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제 난 탈출할게. 어쩔 수 없죠. 저 뒤에 있는 벽이죠. 이 위로 올라가셔가지고 제가 조인성 닮았다는 얘기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들. 반대로 여기 밑으로. 여기서는 여러분들 이제 속도가 중요해요. 계속 달리셔가지고 달리셔서 이 밑으로. 그리고 이쪽에 끝에 잠시 그렇게 기다려주셨다가 아니 누가 조인성 갔다고 해가지고 저게 문이 닫힙니다. 그러면 얘를 들으셔서 이쪽에 꽂아주시고 이거를 이 정도만 돌려주셨대요. 뒤에서 쫓아오기 때문에 이렇게 괜히 다 돌리려고 하다가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점프 점프. 이 몸으로 때리진 못하나요? 어 그러게요. 뭐 마음만 먹으면 때릴 수는 있겠죠? 야! 조용한 분위기에서 야! 후원해버리기 2222. 아유 또 감사합니다. 저는 후원 고마워요. 그럴 수야 있겠지만 그렇다고 뭐 제가 아파나 하겠습니까? 뒤에서 쫓아와요. 여기서는 이제 빛나는 방 죽을 뻔. 이렇게 너에게 닫기를. 하 와우 좋습니다. 이렇게 올라가시면 되고요. 여기서 도망가셔야 돼요. 밑으로. 여기서 도망가기는 어렵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쭉 가셔가지고 여기에서 이 밑으로 숨으시면 돼요. 그러면 저 자식이 눈이 안 보이는 우리의 리신과 아무무가 합쳐져 있는 리무무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누르고 저를 태우고 갑니다. 푸미님 어서오세요. 나 되게 잘하지 않니? 오늘? 제발요 제발요 제발요.
유료 게임입니다. 쇼타린 대신 쇼타 아니 롱파를 갖고 있잖아요. 저 자식이 어그로를 끌어주는 덕분에 저는 아주 개이득으로 지나가시면 됩니다. 식스가 되게 이쁜가봐. 여기서는요 이쪽에 있는 거를 밀어주시고요. 밑으로! 인내심을 가지세요. 인내심을 가지시고 저 자식이 반대로 갔을 때 우리는 아주 천천히 일어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원숭이를 들으셔가지고 더 멀리 빠르게 올라가 주시면은 완벽하게 이 부분을 깰 수가 있죠. 자, 완벽했습니다. 아, 프리님보다 못생김이라뇨. 전 저런 괴물과 외모가 비교돼야 됩니까, 여러분들? 좀 외모는 그래도 어느 정도 그래도 같은 종족끼리 비교를 해야지. 나는 뭐 괴물이라는 겁니까? 여기서 밀어주시고요. 지금이닛! 저 시계가 이렇게 소리가 났을 때 도망가셔가지고 제발 제발 이 사이로 이렇게요. 완벽했습니다. 이렇게 소리가 날 때 신발 하나 들어가지고 신발을 맞추셔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여기다 키를! 좋아요. 안으로 갔을 때 한 번 더 그리고 여기서 괴물이 또 나타납니다. 한번 걸리세요. 자식아! 자식아! 야, 들어와 새끼야! 들어와 새끼! 걸려주신 다음에 저 녀석이 저 반대로 가는 게 이게 더 빨라요. 아직 여기서 태어나기 때문에 괴물은 저쪽에 벌써 여기죠? 이쪽으로 가신 다음에 여기서 이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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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주시고요. 일부러 죽은 거잖아요. 일부러 톡! 그리고 아 노린 겁니다. 내가 죽기 전에 일부러 죽었잖아요. 들어와 이 새끼야 이러면서 노린 거죠. 내가 이제 왼쪽으로 가면은 부모님 와서 랄랄랄랄라 바비 열심히 TV 봐. 역시 TV의 중독은 여러분들 무섭습니다. 저런 괴물 자식조차도 TV의 중독을 이겨낼 수 없죠. 꽂아주시고요.
빨리 가셔야 합니다. 살짝 이 부분은 이거를 깔아주시고 이거를 이렇게 밀어주셔가지고 여기서 멈춰주시고 이렇게 다시 와서 이거를 다시 이렇게 당겨주셔가지고 여기서 올라가서 호이 짠. 기다려야 조심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앞으로 가다 죽어버려요. 이렇게 레동님 어서오세요. 그래서 이쪽 안으로 여기서 조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이 앞뒤로 손이 나오기 때문에 불인이 없다 지금이니? 이렇게 앞으로 그냥 달리시면 죽어요 뒤따라서. 도망가셔야 합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훌쩍!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이 상자 위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이제 저 왼손에 있는 게 약간 굉장히 변태적으로 저를 쓰다듬으려고 올라올 때 지금이니 떨어져 주시고요. 저 이제 왼손이 밑으로 내려오고 오른손이 앞으로 뻗으려고 할 때쯤 이 틈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이거를 하나 당겨주신 다음에 다시 이 위로 올라가셔서 이 왼손이 또 변태적으로 저한테 쓰다듬으려고 올라오려고 할 때쯤 타이밍을 맞추셔가지고 아저씨랑 비밀 증거할래? 싫어요! 좋아요. 이제 다시 오른손이 앞으로 뻗으면서 왼손 내려오려고 할 때 이 사이로 가셔가지고 이걸 잡으셔서 이쪽으로 당겨주시면은 얘를 가분하게 죽일 수 있습니다. 칼로 비키세요. 이렇게 갔다 하죠. 어렵지 않아요. 자, 리무무 챕터 1 아주 간단하게 진짜 완벽하게 공략을 했습니다. 우리 이진영님 어서오시고요. 아, 낮에도 방송 가끔씩 합니다. 뭐 켠김에 왕을 할 때라든가 신작이 나올 때라든가. 오늘 원래 니어 오토마타 켠김에 왕을 해야 되는데 하다가 게임이 다 안 다운받아져서 중간에 멈췄어요. 게임을 그래서 다 다운받아지고 돼야 된다 해서 그 다운을 받아지는 동안까지만 지금 이 게임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여러분들 이 앞에 있는 곳으로 올라가셔가지고 이쪽으로 보고 거기 있자 타고 올라가시면 됩니다. 김두리님 어서와요. 다음 챕터는 바로 여러분들 우리 돼지가 약간 해양생물 담은 우리 그런 친구들이 많이 나오는 챕터예요. 저기 보이네요! 안녕하세요! 힘인가봐요. 아 안녕하세요! 약간 되게 식빵처럼 생긴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을 한번 만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카게로우님 어서오세요. 아유 배고파. 서준성님 어서와요. 소마도 공략도 할 생각입니다. 나 소마는 지금도 거의 공략급이어서 나 소마 되게 잘하거든. 저는 그래픽카드 i7 그건 CPU죠. 그래픽카드 GTX 1080 쓰고 있습니다. 민서연님 어서와요. 연휴 때 뭐하냐고. 저 게임하죠. 게임 공략하고 방송하고 게임하고 정말 아름다운 삶이에요. 뷰티풀. 실수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완벽하게 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 맛있는 친구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친구는 저의 단백질이죠. 아우 냠이 맛있네요. 좋습니다. 이 친구로 배고픈게 채워졌으니까 SCP 그거 했어요. 했는데 엔딩은 못 봤습니다. 어렵더라고요.
빨리. 친구, 힘을 줘. 그치. 사람은 허리에 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슬님 어서오세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는 아 여기는 또 쉬우니까 재생을 보고 있죠. 여기 이렇게 잡히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잡히는 게 중요해요. 잡히는 게 중요합니다. 잡히는 게 중요하고요. 그렇다 생각을 할게요. 지금입니다! 지금입니다! 이렇게요. 아까 잡힌 이유가 뭐냐고 묻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거는 저의 공략의 꿀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크릿 팁이기 때문에 절대 알려줄 수 없어요. 아까 죽은 거는 절대로 실수로 죽은 게 아니라 제가 노린 거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씀드리기 위해서. 아시겠죠? 아니님 어서와요. 노린지 아니고요. 노린거 노린지 뭐야. 일단 여기선 여러분들 간단합니다. 오른쪽에 엘리베이터가 있을건데요 이 앞에 삼각이들이 따라가서 이 앞에 있는 문을 열어주시고요. 이 친구가 자고 있어요. 여기서 이 돼지가. 그러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셔서 이 열쇠를 몸을 흔들어 주세요. 쩝쩝쩝쩝쩝쩝쩝쩝쩝쩝쩝쩝. 프리남미와 밑으로 내려가면 됩니다. 방금 그 소리가 뭐지? 하면서 이렇게 일어나는데 열쇠를 들고 숨어 있다가 프리남미와라니요. 많은 후원 감사합니다. 아리가또 고마워요. 아 진짜 감사합니다. 합리화가 아니에요. 이제 우리도 열쇠 가지고 엘리베이터 타시고 열쇠 드시고 내려가시면 됩니다. 헤헤 저 다시 돌아왔죠요. 좋아요. 얘가 두 마리가 있을 겁니다. 아직 한 마리밖에 못 봤네요. 아까 걔가 내려오기 때문에 두 마리가 있어요, 이제.
열어주시고. 마을님 어서오세요. 여기서는 이쪽 위로. 가신 다음에 바로 올라가 주세요. 다른 유튜버 분들은 여러분들 얘기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허락해 저 이렇게 말해도 상관없으신 분들이 계시긴 하는데 그분들 제외하고서는 일단 이 위로 후이자 저는 굉장히 논란이 되기 싫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전 논란되는 거 되게 싫어해요. 저는 항상 사람과 사랑과 평화를 중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폭력을 되게 싫어합니다. 그리고 막 혹시나 이런 이상한 일이 터질 만한 일들을 또 만드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다른 분들은 얘기를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왼팔이는 뭐 말해도 되지. 이제 베프니까 내려주시고 고맙습니다, 아연님. 이 고기가 3개 필요해요. 그래서 3개 내려주시고 다시 타고 내려가시면 됩니다. 전 되게 날개 없는 천사 같은 그런 이미지이기 때문에 아시죠, 여러분들? 네, 이리로 돌려주세요. 잠돈님 어서와요. 좋았어. 이 소세지 3개로 짠! 반응이 다 긍정적이네요, 여러분들. 맞습니다. 제가 바로 그 천사입니다. 전혜진님 어서오세요. 공포게임이죠? 이거 공포게임입니다. 되게 혐오스럽잖아, 생긴게. 약간 고어틱한 것도 있고. 난 저렇게 진짜 태어나서 게임의 그 적들 외모로 저렇게 나한테 보호를 준 거는 처음인 것 같아. 일단 이 게임은요, 이게 이렇게 내려주시면 그 히메어가 엘리베이터 타고 오기 때문에 이쪽에 숨어 있으십니다. 숨어 있어 주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제디가 오면은 지금이니 문 닫혀버리기 좋습니다. 절대로 당황하지 않았고요. 여기 오시면 당황하지 말고 이 구멍 안에 쏙 숨어버리세요. 아웃라스트 나왔대요. 나온 지가 언젠데 벌써 엔딩 공략 최고 난이도 공략까지 지금 다 했죠. 고고양이님 어서 와요. 아, 나 오늘 상태 괜찮은데. 괜찮아요, 여러분들 상태. 나 피곤하면 게임하면서 말 안 합니다. 자요, 막 기절합니다. 막 3초씩 사라져요. 괜찮아요? 아, 여기 어디였죠? 막 이래요, 나 피곤하면. 그거 아니면 나 상태 괜찮은 거. 좋습니다. 이 친구를 따라서. 고기썰기의 달인 우리 친구. 이 밑으로 저 열쇠를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열쇠를 먹는 거는요, 여러분들 이걸 눌러주신 다음에 그럼 여기서 달려요. 우리 거짓말이 있어. 나 잡으러 오는 줄 알았는데 달리고 그동안 도망가자. 다시고 빨려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빨리 도망가 주셔야 됩니다. 원래 타고 저기 들어가도 되는데 저희 쫄부정신이 인간육으로 음악이 너무 무섭잖아. 프린이 없다.
들어가서 밑으로. 그리고 이 위로. 코끼리 소리가 왜 나냐고 하니까 코끼리가 성으로 했다고. 요즘 코끼리 잘 나가. 아 그리고 나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은 게 조금 있다 했는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나 싶어가지고 좀 이따 나 좀 질문 좀 할게요. 여기서는 좀 기다립시다. 그냥 가도 되는 걸로 아는데? 가자. 좀 기다리자. 이렇게 호이짠 호이짠 밑으로 구린이 없다 구린이 없다 구린이 없다 구린이 저로 가고 있죠? 왼쪽 가고 있죠. 아니 반대로 가야 됩니다. 이번엔 실수는 없다. 나 갈게요 여러분들 잘 있어요. 그러게 상자 타고 바로 올라갈 수 있나? 아니야 못 올라갈 거야. 일단 여기서는 떨어지셔야 합니다. 왜냐면 뒤에서 오거든요. 한번 다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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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던지세요. 안녕하세요 하이 잘 있어요. 다메 하이 던지지 마. 아 그거 던지면 안돼 그거. 야 야 던지지 마 그거. 자식이 사람 다치면 어떡하려고 저런 거 던지고 있습니까. 에헤 탈출이다. 아 더 팔로잉 저와 이번에 다시 찍으려고 녹화본을 안 올렸어요. 김그린팀님 더 팔로잉 걱정 마세요. 이번 생방송으로 보여드릴 겁니다. 더 팔로잉이 나오려면 하려면 근데 한 1주는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프리님 너무 닮았다고요? 아 혹시 어디 사세요? 아예 내가 또 팬분을 또 만나고 싶은 생각이 있어가지고 밥정도 하나 사드리려고. 아까 저.. 적.. 적을 보고 나를 닮았다는 분 계시는데 나중에 한번 저랑 만나면 시간이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김주빠이님 어서오세요. 박찬희님 어서오세요. 현피 신청이라니요. 저는 싸움을 못하기 때문에 현피 신청을 안합니다. 현피 내가 이렇게 누구한테 현피를 하자 해. 그럼 걔는 이제 만반에 만반에 그 준비를 하고 오잖아요. 근데 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밥 먹을래요? 이렇게 꼬셔놓고 밥 사줄게요. 남성분이 이렇게 어리신 분이 중학생이 초등학생 분이죠. 이렇게 말해놓고 저는 이제 주먹으로는 약간 질 수도 있기 때문에 요즘 초등학생 분들이 발육이 굉장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키도 크기 때문에
이제 무기 정도는 들고 가야지. 방심할 때 그냥 그냥 뒤에서 그냥 그 정도는 돼야 제 일이기 때문에. 아직 식사 안 했습니다. 아 친구분들을 데려가면 또 내가 자존심이 상하죠. 빼주시고 나가셔서 돈 뜯기는 거 아니에요? 저는 되게 잘 뜯겨요 빙. 어렸을 때는 진짜 거의 저는 이제 한 대도 맞으면서 산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또 이제 옛날에 또 제가 이제 좀 양아치 동네에 살았기 때문에 무서운 형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 형들이 나를 너무 나는 그 형의 그 형들에 대한 신뢰가 너무 높았어. 그 형들이 이제 야 돈 있냐 이러면 아 형님 아 저 없습니다 이러면 아 그래 임마? 아 다음에 돈 좀 갖고 와요 이러면 아 예 알겠습니다 이러고 정말 보통 이제 뜯기는 사람과 이제 뜯겨지는 사람이 그렇게 우정이 돈독할 수 없는데 아주 화목했죠. 또 기가 막히게 그냥 바로 주머니에 있는 걸 또 꺼내 드렸기 때문에 제가 있을 때만 그 형이 참 신뢰는 좀 대단했어. 제발요 아저씨 바닥을 닦고 다니시네요. 아주 더러운 걸 못 참는 아저씨야.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밟고 밟고 이 위를 밟고 여기서 호이 있자. 하하 안 닿아요. 할머니 넘어가시겠어요? 넘어가시겠어요 할머니? 여기서 이제 저의 미친 컨트롤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봐보세요. 호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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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까? 이렇게 점프를 써주시는 게 아주 좋더라고요. 그래서 올라가 주시고요. 반대편으로 반대편으로 저쪽이다. 활짝 왼쪽으로. 얘 또 맛있는 냄새를 맡은 우리 아저씨들이 심해어들이 저를 쫓아와요. 여기서 굉장히 또 명장면이죠. 활짝 야! 야 나 또 이러네. 아 나 진짜 이 소주병아 미안합니다. 소주병한테 밀려 죽었어요. 세상에 이게 말이 되냐 진짜. 아 여태껏 죽은 건 그렇다 쳐도 저건 좀 그렇지 않냐. 저런 명장면을 말한 게 아닌데 내가. 이렇게 저거에 밀려서 죽냐. 일단 앞으로 가주셔가지고 이 아저씨가 귀여웁니다. 굉장히 빨라요. 밟고 가주시면 됩니다. 아 그래 이 정도면 공략 올릴만해. 지금 뭐 내가 크게 루트를 틀린 것도 아니기 때문에 도망가야 돼요 여러분들. 도망가셔서 이 밑에 숨어 있으셔야 합니다. 어차피 내가 이 게임은 죽어야 되는 부분들이 내가 일부러 죽어서 더 빨리 깨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노데스는 생각도 안 했고요. 뭐 이런 부분들은 귀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 이게 제가 나가면서 얘가 떨어지는데 얘를 들으셔서 부셔주시고 나가주시면 됩니다.
당연하죠 여러분들. 가끔씩 이렇게 귀엽게 죽는 것도 이제 공략 방송의 필수 조건이라고요. 교과서기, 교과서. 써져 있어 다.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떨어지셔가지고 이렇게. 이걸 타시고 올라가셔서 여기가 굉장히 어마무시한 추격전이 시작됩니다. 왼쪽에서 까꿍 나와주세요 아저씨들. 아 나오셨네요. 저건 또 뭘 쓰고 있는지. 저 연기들은 뭔지 모르겠어요. 악취인가? 그 아저씨들의 악취인가? 와우 프리님 손 한번만 잡아주세요. 프리님 프리님 팬이에요. 절로 가 괴물들아 이 돼지들아 짠 다 절로 꺼져. 좋습니다. 아, 또 배고파. 정말 죄송하지만 정말 여러분들에게 죄송한 말이지만 진짜 여러분들이 저렇게 쫓아오죠. 나 저렇게 쫓아오죠. 도망갈 거야 진짜로. 진짜 다 꺼져 이러면서 진짜 저렇게 이제 혐오스럽게 내가 널 주려고 소세지를 갖고 왔어. 배고프면 자 와서 먹어. 고마워. 난 소세지보다 날 것이 좋아. 아 배부르구만. 사실 근데 뭐냐 현실은 아무도 안 오고 이거 들고 와서 포장? 야, 나 캠에 올라가져 있냐? 왜 말해주지? 아까 벌레 잡을 때 있었나 보다. 책상에 벌레가 있어서 몇 번 쳤거든요. 이제 우리 어머님과 1대1 맞다이를 칠 때가 왔는데요. 이제 어머님한테 제가 이렇게 컸다는 것을 한번 또 보여줘야겠죠. 나 여기 이렇게 카펫이 지나간 뒤부터는 앉아서 나 잡히면 바로 죽습니다. 도망가지도 못해요 얘한테는. 걸리면 그냥 바로 눈빛으로 눈빛으로 제압을 당하기 때문에. 가서 이거를 깨부셔 주면요. 얘가 나 아니야? 얘가? 제가 나 아니냐? 저기 뒤에 지금 그림 보이잖아요. 전혀 저기 뒤에 있는 초상화가 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열쇠를 먹으시면 우리 어머님이 증발하기 때문에 거울을 보고 거울로 한번 쳤나봐요 주먹으로. 이건 내가 아니야. 내가 이렇게 못생겼을 리가 없어. 난 아직 젊어 이러면서 자신의 세월을 못 받아들이는 거겠지? 저요? 저 욕 안 합니다. 저 욕 진짜 해봤자 미친?
이 미친놈이 이 정도? 어 거의 안 해요. 푸르린? 아이 고맙습니다. 5,000 후보 고맙습니다. 여기서는 달리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어머님 쫓아오기 때문에 일부러 죽은 겁니다. 공략 일부예요. 정말이에요. 사실 스태미너를 채우기 위함이었다. 한 시간 안에는 깰 수 있을 것 같아. 땡기고 이제 우리 어머님을 공격할 저의 무기를 갖고서 우리 어머님한테 팩트 폭행을 시전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어머님, 가을을 갖고 왔습니다. 어머님의 필터 달린 카메라, 그거 어머님의 진짜 모습이 아닙니다. 어머님 보세요. 어머님의 진정한 얼굴을요. 나 어머님의 진실된 모습을 보여줄 거야. 그게 우리 엄마의 자랑인걸? 어머님? 정신이 차리옵소서! 좋습니다 여러분들. 저의 오이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오이! 불인의 오이! 들어오세요 어머님. 제 필살기. 남자친구가 찍어줬을 때 사진! 좋습니다. 들어와. 팽이 마냥 좋을까? 팽이 마냥. 이쪽이구만. 어머니 안 됩니다. 안 돼요 어머니. 이제 화장으로도 커버가 안됩니다 어머님. 포기하세요! 진실된 모습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은 교훈으로 끝나야 돼요. 어머님의 진실된 모습 저는 좋아합니다. 저는 그 모습이 더 이뻐요. 이렇게 왠지 모르게 훈훈하게 끝내시면 돼요. 하지만 어머니, 소녀가 배가 많이 많이 고프합니다. 어머님 이제 내려오실 때가 되셨죠. 어머님의 그 힘, 이 소녀가 잘 먹겠사옵니다. 모여라 어둠들이여, 모여라 흑염룡이여. 이제부터 내가 왕이오라. 아 말 꼬였어. 발음 꼬였어. 아유 씨. 마지막 못 말한 거야. 왕이로라. 왕이 도달해야 된. 예 이렇게 59분 37초 그것을 하게 됩니다. 이제는 마지막 끝이에요. 이제 스토리 플레이는 이제 없고요. 이렇게 엔딩 부분을 보게 됩니다. 간신히 한 시간 있겠네요.
뜨르르 뜨르르 이 힘의 어들이여 다 죽어버려라 오버워치 시민들! 롤 시민들! 세상에 없어질 것이야 사라져라 한조춘 이러면서 이제 모든 심해들과 모든 패작들을 이 세상에서 다 없애버린다 YAS 숨어서 아니 게임을 못하신 분들을 욕한 게 아닙니다 게임을 던져서 심해 가신 분들을 욕하는 거예요 욕하는 게 아니에요 게임 내에서 제발 패작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주영님 어서오세요 저는 한조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위도도 좋아해요 하지만 한조 승률 13% 가지고 한조 모스트 12화 아니 막 3위 5위 안에도 안 드는데 한조 한 10판도 안 했는데 13%야 승률이 그런 한조 KD 1.2 막 이래요 그런 거 갖고서 오는 건 좀 양심이 없잖아요 그런 거는 좀 진짜 이렇게 여러분들 릴트리나 애트메어는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송인님 강주영님 어서오시고요 오신 분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트위치 팔로우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 여기서 녹화 종료 하도록 하겠습니다